왜안친겁니까? 저희 오늘 이제 새로 아, 네. 조명까지 이렇게 켜놓고, 컨텐츠. 네. 새로운 컨텐츠. 제가 기획한 컨텐츠. 아, 네. 궁금해요, 조 팀장. 궁금해요, 조 팀장. 아. 제가 궁금한 거 네. 목사님께 여쭤보면 답해 주는 아,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팀장님한테 답을 드리고 그게 또 독자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의 질문은 네. 이제 한국의 대한인수교 장로회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합동 통합 네, 이렇게 많죠. 많은데 네.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아, 몇 개나 있냐? 그걸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만 아신다. 오히려 팀장님은 뭐 어떤 교단들 알고 있어요?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고신. 뭐 이 정도? 아, 뭐 백석, 아우 대신, 백석, 네. 뭐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름이 같아가지고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도 있고 괄호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교단 이름이 다르기도 해요. 하여튼 뭐 굉장히 교단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뭐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분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게 역사가 그쵸. 뭐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 이걸 생각하려면 결국 조선이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선교 정책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그 외국 장로교 선교회가 한 4개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이렇게 4개 정도가 되는데 원래 이제 북장로교회랑 호주 장로교회가 하나의 회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190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좀 섞여 있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 근데 이게 세 개가 되게 중요해요. 세 개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진 전도, 그다음에 자력 운영, 자주 치리. 쉽게 얘기하면 현지인들을 성숙시켜서 현지인들이 주체적으로 해라. 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1907년에 독노회, 그러니까 독립노회거든요. 최초의 조선 장로교 독립노회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장로교단이랑 감리교단이랑 합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신학적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요건 조금 이제 반대 목소리도 많았고 결국 흐지부지 됐던 거고 1907년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동노회라는 게 생기면서 하나의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교단에서 네. 그러면 이제 목회자님들도 배출을 했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은 주체적으로 현지인들이 이제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단의 7인의 목사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뭐 제일 잘 알려진 분은 아무래도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에 서경조, 한석진, 그 다음에 양전백, 방기창, 송인서 이 일곱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단의 7인의 목사님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은 굉장히 훈훈한데 거예요. 생각보다 훈훈한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네네. 교단이 이렇게 쪼개진 뭐 그런 사건 발단이 있을까요? 큰 사건들이 있죠. 큰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장로교단에 세 번의 대분열이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신사참배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잖아요. 1938년도 이게 아마 27회 총회였을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한 거야. 근데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제일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옥에 투옥되신 분들 중에 해방 이후에 이제 출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신학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학교를 기존의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특별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에 가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추천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천하지 마라 우리랑 관계없다 라고 하는 총회의 입장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결국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려 신학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고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신교단이 탄생이 됐고, 자, 두 번째는 그 고신교단 분열 그 다음 해에, 이건 신학적 문제예요. 또 기장이라고 해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아이콘, 그 다음에 박형룡 목사님이라고 하는 보수 신학의 아이콘, 이 둘의 이제 갈등인 거죠. 이 신학적 차이는 사실 좁혀지지 않거든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은.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새로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거를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얘기하는 기장이 되는 거지. 예, 기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열인데, 요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합동과 통합의 이제 분열인데, 요건 합동 측하고 통합 측에서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차이거나, 뭐, 때로는 감추고 싶은 역사라든가, 어쨌든, 합동하고 통합의 시선이 그 분열을 놓고 좀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WCC 알죠? 세계교회협의회. 이 WCC의 가입 문제를 놓고 두 교단이 갈라졌다. 이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고, 또 합동의 입장도 그래요. WCC에 대해서 합동은 반대했다. 통합은 찬성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교단이 갈라졌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합동 측의 입장인 거지. 근데 통합 측은 어떻게 보냐 하면, 사실상 WCC 문제는 불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불씨는 뭐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박형룡 목사님이 학교 부지 관련된 구입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사기를 당해요. 이게 소위 3천만 원 사건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총회까지 보고가 돼요. 그때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걸 책임지고 박형룡 목사님이 이제 교장에서 사직 사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동시에 교수 임용직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더니, 역시나 박형룡 목사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 박형룡 목사님을 소위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고, 요건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 WCC 찬성하는 요런 사람들이 한 거다라는 이제 움직임이었던 거지. 합동 입장에서는 WCC를 얘기하지만 통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형룡 목사님을 둘러싼 갈등, 거기에 WCC를 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돼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제 개인적 견해? 일단은 합동에서 얘기하는 거, 통합에서 얘기하는 거 봤죠. 자료들을 봤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판단은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교단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뭐 어떤 의견에 힘을 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문제, 그 다음에 신학적 문제, 뭐 WCC와 박형룡 목사님 걸린 이 세 번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교단은 분열, 세 번의 대분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열이 있어요.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단들을 영입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죄가 불러온 참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팀장님이 주는 질문들을 가지고 뭐 독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 이제 아무 때나 막 카메라 들이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여튼 뭐 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